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수입 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밀 자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해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품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우리 밀로 만든 빵이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 밀보다 항산화 성분이 10배나 많은 아리흑 품종을 쓰고 있는데 소비자 반응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그 자가 면역 질환이나 소화가 빵을 드셨을 때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다른 우리 밀 품종인 세금강이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 품종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많아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붉은 곰팡이라든지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고 수량량이 많다 보니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우리 밀 품종은 45개.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밀 연구동을 신설해 우리 밀 품종 개량과 가공, 판로 확보 등밀 자급률을 늘리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 해에 최대 4번까지 밀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에서 국수와 빵등 용도에 맞는 기능성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 빵을 만드는 데 적합한 황금알, 면을 만들면 좋은 세금강, 과자 제조용인 고소밀, 알레르기 반응을 줄인 오프리 등이 개발됐습니다. 생산 쪽에서는 품종 개발을 좀더 집중을 하고 있고, 재배 쪽 부분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배 지역별로 재배법을 좀 시군 단위별로 저희가 맞춰서 재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은 우리 밀 품종 보급을 늘려 오는 2027년까지 자급률을 7%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